전동장치만 제대로 맞추고 나면은 변해야 할 텐데. 믿을 수가 없어. 빨리 변해라. 돈다 돌아. 어, 안 돼. 어쩐지 이럴 것 같더라니. 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모든 일은 작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엘로이는 끔찍한 야채를 또 먹어야만 하는 위기에 처했다. 블루, 이건 너의 임무야. 시금치의 효과를 조사하는 거야. 내 메뉴에 그런 것은 없어. 난 3일 된 이 큰 명태 대가리가 더 좋아. 엘로이, 넌 시금치를 먹어둬야 해. 맞다, 아들아. 몸에 좋은 거라고. 내가 엘로이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다. 엘로이에게 있어서 난 엄청난 골칫거리였다. 가자, 엘로이! 하루 종일 기다릴 순 없어! 블루! 너 정말 안 도와주는구나! 맞았다. 그건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하지만 10년이나 FBI 추격견으로 일했으면 이제 쉴만도 하잖아. 게다가 설사 개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 됐어. 알았다고. 다음 날 엘로이와 절친한 친구 시드니 델가도는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과학 숙제를 받았다. 너희들 숙제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직접적 영향을 주는 기계장치를 고안해내는 거야. 숙제 늦게 내면 방학 내내 보충 수업을 받아야만 할 거다. 난 그들의 엉뚱하고 성가신 계획이 싫었다. 이름은 동물 재생기고 모든 개들을 최상의 친구로 바꿔줍니다. 오, 얼렁뚱 땅인 것 같은데? 다른 동물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내 개가 소파 위에 침을 흘리지 않게 해줄까? 당연하죠. 그것도 재생기의 기능이에요. 선생님! 아, 좋아. 하지만 실패하면 너희들은 6, 7, 8월 동안 무리수 수학의 변환 법칙에 관한 수업을 들어야 할 거다. 알겠지? 이 계획을 싫어하는 생물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멍청이. 그 바보 같은 계획은 실패할 거야. 우리들이 바본 줄 알아? 내 발명품이 훨씬 낫지. 이것 봐! 이건 시합이 아니야! 인생은 경쟁이야, 멍청이. 빨리 깨닫는 게 좋아. 게다가 개의 성격을 바꾸는 기계가 필요한 건 바보들 뿐이야. 햄버거 먹어. 엘로이는 그 재생기가 날 수포개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의 바램도 소용없이 지칠 줄도 모르는 두 녀석은 그들의 엉뚱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범죄의 냄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과연 최종 시험 때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 블루? 어? 안 돼! 블루! 시드! 블루가 나가버렸어! 문 열어두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찾아와야겠어. 이거 고칠 시간이 14시간밖에 없는데. 뭐가 우선이야. 이건 블루에 관한 일이란 말이야. 게다가 최종 시험을 하려면 난 블루가 꼭 필요해. 좋아, 네 말이 맞아. 난 계속할 테니 넌 블루를 찾아와.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그래. 저 녀석들은 문제거리 같은데? 블루가 이런 데 나가버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블루는 어딜 간 거야? 요가 학원에 가봐야지. 엄마가 갔을지도 몰라.
엘로이, 여긴 웬일로? 블루를 찾고 있어요. 개수용소에 전화해봤니? 목걸이가 있잖아요. 전화를 할 텐데. 블루가 벗어버릴 일은 없고. 블루는 괜찮을 거야, 엘로이. 긴장을 풀거라. 요가나 해보지 그러니? 아니요, 저는... 전... 저... 자, 병따개 자세를 해보렴. 집에서 보자, 엘로이. 저녁 시간에 늦지 마. 아침까지 오기나 하면 다행일 텐데. 저 기분 나쁜 녀석이 또 있군.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제목만 봐야지. 이 도시엔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개절도 폭발적 증가. 개수거원들로 가장하여 범죄 집단 개입된 듯 끔찍한 뉴스인데 블루가 잡혀가기 전에 빨리 찾아야지. 범죄 집단. 십중팔구 녀석이 쓰레기 더미로 왔을 텐데. 은행에 가봐야지. 블루는 기분 나쁜 치와와를 쫓고 있을 거야. 이건 내가 아는 발자국이야. 34통 1427번지 4C 아파트. 좋은 물건들, 새를 조심하라. 당신을 밀고 할 수도 있다. 잠깐! 시드네 주소잖아. 시드가 재밌어 하겠는데? 어떤 녀석이 도둑질 하려는 모양이지? 물론 이걸 쫓아갔나 봐. 블루의 목걸이다. 누가 이런 짓을. 블루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텐데. 블루는 이제 목걸이도 없는 채로야. 서둘러야 해. 블루는 여기서 어디로 갔을까? 뭘 쫓아갔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블루는 생선 대가리 중독자였어. 생선 가게에 가봐야. 최근에 파란 개를 본 적 있어요? 여기 있었구나, 블루. 안 돼. 왜? 특별 판매. 청어 1kg에 1,000원? 진짜 우습군. 진짜 우스워. 실례합니다. 괜찮다, 얘야. 이 세상에 진짜 웃기는 일이야. 치아와들이 다 매니큐어를 칠하다니 말이야. 아, 근데 그 머리 마음에 들어. 그 새로운 린스를 쓰나? 치와와가 매니큐어를 칠하다니? 이상한데? 누가 치와와한테 매니큐어를 칠했을까? 어린 짐작이긴 하지만 블루를 묶어두었던 전선줄을 여기서 샀을 수도 있어. 게다가 블루... 이게 대체 뭐야? 한 시간 전쯤에 악당들이 몰려왔어. 볼트와 너트, 렌치를 몽땅 털어갔어. 처음엔 치와와더니 다음엔 악당들. 치와와라고 하셨어요? 그래. 하지만 치와와의 털을 쓴 악마라고 하는 게 나을걸. 오늘은 온통 치와와 얘기뿐이네. 어? 개 얘기예요. 오늘 수상한 사람한테 세 갈래로 된 새빨간 전선줄을 파신 적 있으세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치어와들이 내 전선줄들을 몽땅 가져갔단다. 에이, 농담이겠죠. 그때 그 경찰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놈들이 뭘 뺏어갔을지 모르겠어. 내 블루야. 고맙습니다. 행운이 있길. 무슨 일이지? 난 개를 찾고 있어요. 무슨 종류인데? 경찰견이고 이름은 블루. 들어본 이름인데? 네, 유명한 개예요. 몇 년 동안 FBI와 일했거든요. 맞아, 이제 생각났어.
나쁜 소식이라서 안 됐지만 도시 곳곳에서 개들이 납치되고 있단다. 들리는 말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지하 범죄 조직이 모든 FBI 개들을 납치해서 뭔가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너도 조심해야 해. 나도 블루의 수배사를 내고 찾아보도록 하겠어.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신고를 해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시간이 없어. 뭐라고? 아, 내 말은 저... 아, 춤추는 거 좋아해요? 물론이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게. 왜 그러니? 개를 찾는데요. 커다랗고 파란 경찰견이에요. 오늘은 치아밖에 못 봤어. 못된 놈들이야. 그 주인이 햄버거 500개를 주문해서 싣고 가버렸어. 다짜고짜 돈을 주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두 장처럼 보이게 접지 않았겠니? 깜빡 속았지 뭐야. 정말 고마워요, 아줌마. 서둘러야겠어. 조심해서 가거라. 모든 스모그의 짓 같은데 블루가 쫓아간 게 틀림없어. 내가 문만 잘 잠궈놨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아! 끝났어. 죽었어. 포기하지 그래. 여긴 정말 깜깜하군. 우와! 우와! 살려줘! 으아! 사람 살려! 아! 여기가 어디지? 블루 목소리다! 저 건물 지붕 위에 있어! 내 일을 말해봐. 여기 질문이 있다. 77년 여름 대파업 때의 선물 상자에는 무엇이 보장돼 있었나? 그래서 속닥속닥 어쩌고 저쩌고 꿍짝꿍짝. 만약 조직원이 다가가서 절룩거리며 걷는 밀고자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속닥속닥 속닥속닥. 답을 다 맞췄군. 좋아 친구. 안 그랬다면 너의 정체를 밝혀서. 좋아 좋아 좋아. 상급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그게 우리들 성공의 비밀이지. 쉬. 무슨 일인지 넌 믿지 못할 거야. 내 생각엔 너가 더 놀랄 것 같은데. 블루가 이 건물 옥상에 있어. 여긴 악당들의 소. 제 생기를 도둑맞았어. 뭐? 넌 그걸 그냥 뒀어? 손택을 데리고 산책하러 갔는데 테스트하다가 잠깐 쉬려고 돌아오니까 재생기가 없더라. 내 방에서 발견한 건데 좀 봐. 벌레잖아. 맞아. 빨리 변해라. 뜰 수가 없어. 동시에 특수 도청기지. 고든 스머그. 정말 성가신 녀석이야. 이건 그냥 성가신 정도의 일이 아니야. 그 녀석이 재생기를 가져갔어. 그 녀석은 블루가 실종된 거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간다. 잠깐!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안에 악당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 맞아. 들어가려면 특별한 출입 시험을 통과해야 돼. 게다가 놈들은 날 알아볼걸? 두 녀석이 날 쫓아다녔으니까. 해결책이 있다. 타! 가능한 시도는 다 해봐야지.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미확인 지하 범죄 집단이라. 지하 조직. 지하 조직에 대해 찾아보면 자료가 좀 있을 거야. 여기서 잘 찾아보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다 끝나면 끝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그 건물까지 태워줄게. 좋아. 뭐부터 찾아보지?
지하 조직에 관한 잡다한 정보. 조직원의 월 회비. 은퇴. 사회적 사건. 올해의 범죄자상. 사박자 춤의 날. 조직의 위계. FBI의 추측. 대규모 굴착기. 문화적이고 고급스런 물건들. 암호. 조직원 경력의 이정표. 조직의 역사적인 사건. 77년 쓰레기 파업 사건. 도시 제1은행 사건. 조직의 은어. 비밀 신호. 조직의 식별 부호. 조직의 식별 부호. 밀고자가 철룩거리며 걷는다. 그래, 하지만 내 순무 맛은 지독해. 네 여자 같은 짓은 아니야. 조직의 주림형 식별 부호. 그래서 너는 알고 있어? 그래, 너는 난 아마도 여기도 같아. 됐다, 가자. 잠깐만 기다려. 여기 수천 명의 악당들에 관한 전과 기록이 있는데 꼬부를 걸 시간 없어, 시드. 블루가 위험하단 말이야. 범인 한 사람당 10만 원. 정말 비싼데? 이것 봐, 시드. 출발하자고. 날 태워줄 거야, 말 거야? 좋아, 좋아. 그래, 한 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자. 난 인터넷 단말기로 돌아가서 누가 이 범죄자들의 도둑인지 최대한 알아내도록 할게. 좋아, 행운을 빌어줘. 행운을 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었기를. 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 어서 오세요. 적어 주세요. 너한텐 클 것 같지 않니? 곧 맞게 될 거예요. 좋아. 50달러다. 잘 됐어. 곤충 대회 상금이 좀 남아 있어. 좋아. 아무도 모르게.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걸 원하지. 문제를 내겠다. 시작해봐요. 77년 여름 대파업 때의 선물 상자에는 무엇이 보장돼 있었나? 카나리아, 쓰레기, 대형 샌드위치 네 조각. 대형 샌드위치 네 조각. 이봐, 넌 조직원이 아니잖아. 넌 그냥 꼬맹이잖아. 정말 이 꼬맹이? 넌 우리와 같이 가야겠지. 변장도 안 하다니 정말 멍청하군. 하지만 아, 불러!
걱정하지 마. 네 개는 우리가 잘 돌볼 테니. 전 곤충 대회 우승자가 FBI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경찰견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긴 악당들의 소굴인 것 같아.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 문제를 내겠다. 놈들이 날 알아보면 큰일인데. 이봐, 넌 조직원이 아니잖아.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녀석이구나. 정말 이건 꼬맹이. 넌 우리와 같이 가야겠지. 변장도 안 하다니 정말 멍청하군. 하지만 불러. 걱정하지 마. 네 개는 우리가 잘 돌볼 테니. 전 곤충 대회 우승자가 FBI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경찰견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긴 악당들의 소굴. 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어서 오세요. 저거 주세요. 너한텐 클 것 같지 않니? 곧 맞게 될 거예요. 좋아. 50달러다. 잘 됐어. 곤충 대회 상금이 좀 남아 있어. 좋아, 아무도 모르게.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걸 원하지. 문제를 내겠다. 시작해봐요. 77년 여름 대파업 때의 선물 상자에는 무엇이 보장돼 있었나? 카나리아, 쓰레기, 대형 샌드위치 네 조각. 카나리아! 이봐, 넌 조직원이 아니잖아. 넌 그냥 꼬맹이잖아. 정말 이건 꼬맹이. 넌 우리와 같이 가야겠지. 변장도 안 하다니 정말 멍청하군. 하지만... 아, 불러! 여긴 악당들의 소굴인 것 같아.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걸 원하지. 문제를 내겠다. 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어서 오세요. 저거 주세요. 너한텐 클 것 같지 않니? 곧 맞게 될 거예요. 좋아, 아무도 모르게.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걸 원하지. 문제를 내겠다. 시작해봐요. 77년 여름 대파업 때의 선물 상자에는 무엇이 보장돼 있었나? 카나리아, 쓰레기, 대형... 야구 글러브! 이봐, 넌 조직원이 아니잖아. 넌 그냥 꼬맹이잖아. 여긴 악당들의 소굴인 것 같아.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걸 원하지. 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 좋아, 아무도 모르게. 여기 노트가 있다.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걸 원하지. 문제를 내겠다. 시작해봐요. 77년 여름
쓰레기. 만약 조직원이 다가가서 절룩거리며 걷는 밀고자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을 못 들은 척한다. 그를 때리고 타라. 내 순무 맛이 끔찍하다고 말한다. 맞았어. 넌 우리 조직원이 틀림없군. 이거 봐. 나 정말 배가 고파. 좋아. 내가 대신할게. 나중에 봐. 지금은 오직 옥상으로 갈 길만 찾는 거야. 잡히지 않는 거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 큰 구멍인데? 속임수 같은데? 매듭이 있고 물감이잖아. 어휴. 우리는 여기서 일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먹으니까 TV 소리를 못 듣잖아. 내가 바삭거린다고? 네가 대는 소리잖아. 그래, 내가 끌게. 팔푼위의 대통령 게리는 다가오는 사건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디파리?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어휴. 멋지다. 2층의 지도야. 이 빨간 점이 내가 있는 방이구나. 여봐, 여기서 뭐하니? 이 사기꾼아. 처음엔 개만 잡았지만 이젠 두목이 애도 원하거든. 그래, 그 녀석은 너무 눈에 튀지. 맞아. 만약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디로 가는 길이지?